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에요. 꿈에라도 뵙고 싶었는데 꿈에서도 한번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나마 만나뵐 면목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그분은 군대에 가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염치 없지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에게 조선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친정아버님께서도 그러시길 원하십니다. 사내 아이라면 따뜻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름을, 딸이라면 곱고 맑은 이름을 부탁합니다. 아이가 커서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될 때쯤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마음껏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겠지요. 세상이 태어나 커다란 빚만 남겨놓고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